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바로 38번째 방송 38광땡이네요. 38번째 방송 8월 8일 8땡입니다. 8땡인데 38번째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요즘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아주 별풍선 쏘는 재미가 있으신가 봐.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주시는 별풍선 덕분에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사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할까요? 네. 이제 이 더운 날씨도 이번 주가 지나면 좀 선선해질 겁니다.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예,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네. 1128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첫 번째 코너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슨 뉴스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 현, 아, 김기용 전문위원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12시? 12시 김기용 전문위원, 아, 19시, 아, 12기.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부릅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죠. 일자리 대통령. 네. 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련 기관들이 다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자리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출범한 거고요. 이한철 부이사장 단장으로 포함해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려 12기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 배꼽이 없어졌어요. 배꼽이 어디 갔나 봐요, 배꼽이. 예. 지난 4일날 구성했고요. 네. 일자리 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진국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실적 관리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민에서도 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죠? 중소기업중앙회는 5대 백화점의 중소기업 상생관을 만들어서 입점 희망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8개의 중소기업을 1차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7월에 한국백화점협회하고 상생하는 걸 목표로 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애경백화점을 이 5개 백화점에 중소기업 상생관을 설치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준. 아, 봐봐봐. 그러니까 협약을 7월에 했고, 그 선정하기 위한 그 거기 나가기 위한 업체 선정을 7일날 했어. 7일날 바로 취재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네. 요번에 총 116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그중에 68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이 백화점에 가면 중소기업 그 뭐죠? 상생관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선정된 업체들 제품들이 출품하는 거죠. 네. 거기에는 리빙, 화장품, 패션, 잡화의 업체가 다수 차지하고 있고
가전, 의류, 식품, 주얼리 등에 업체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 좋은 방송에 사람이 없냐고요? 다들 더워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기영 의원님. 네. 우리 김기영 의원님만 이 방송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늘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는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7억을 연합회님 왜 좋은 방송 맞잖아요. 떡볶이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방송하지 말고 집합회 합니까?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17억을 융자한답니다. 노원구에서 노원구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주겠죠? 업체당 2억까지 지원해주는 거고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융자해주고 있고 연리 2%로 1년 거친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10인 미만의 사업장,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이고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월급이 14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연리 1.8%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연님. 네. 다음 뉴스는요.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중소기업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중소기업계가 좋은 일자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는 등 해서 우리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계가 어디냐? 중소기업 중앙에는 네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별의별 단체가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의 테마는요, 정부가 민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입니다. 네. 다음 뉴스 그럴까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다른 거네요. 그죠? 국내 중소기업이 한랄 수출 상담회, 한랄 아시죠? 한랄. 한랄 수출 상담회에서 1,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1,8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5억 원 정도잖아요. 그죠? 205억 원 정도의 수출 상담을 성사시켰네요. 그죠? 이 할랄 수출 상담이라서 할랄 음식을 먹는 곳이 어디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지 이란 같은 이런 쪽의 중동 기업들이 할랄 떡볶이 있으면 좋겠다. 20개국의 동남아 중동 지역의 해외 바이어를 아 진짜 이 할랄 인증 받으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진짜인데? 이거 재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경기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하면 우리 연합회님이 계신 곳도 경기도죠. 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요조사, 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란 무엇이냐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내년에. 네. 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아, 우리 김기용 의원님, 방송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협회장님 정리가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제가 저랑 하시면 돼요. 원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는 다음 주 재방송에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김경희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자리 바꿔줄 수 있어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돈을 푼다고 합니다. 네. 오우, 김경희 의원님 되게 보고 싶다. 연합회님도 보고 싶죠, 그죠? 우리 김경희 의원님 저기 조만간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 달에 두 분의 전문위원을 모시고 그 특별 방송을 또 하실 거할 거거든요.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미 섭외가 끝났으니까 섭외가 되었으니까 다음 달 9월 달쯤에 한번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 뒷얘기 같은 걸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협회 사무실 세미나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다음 뉴스는 협회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네. 저희 지금 제 7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 손님을 모실게요. 김경희 의원님. 네. 제 8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9월달 교육이고요. 9월 1일까지 접수해서 9월 4일날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네. 네. 이번 달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뭡니까 이거는? 이거 뭡니까? 아, 이렇게 전화번호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정보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나왔으니까 바로 저장해야지. 휴대폰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이별할게요. 네. 네. 다음 협회 소식은요. 네. 예, 교육을 하면 시험도 봐야겠죠. 제13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10월달에 실시합니다. 10월 10일날 필기시험 하고요. 10월 12일날 실기시험을 하네요. 네. 네. 연합회님 떡볶이집이 너무 바빠서 이제 교육 못 들으시죠? 네. 네. 언제든지 연합회님 자리는 빼놓게 되니까 연락주세요. 네.